네, 뉴스 키워드 바로 노바백스입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을 맡고 있죠. 작년에 노바백스와 CMO 계약을 맺었고요. 백신 기술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이 다음 주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임상시험 결과 노바백스 백신의 효능이 한 94% 정도 된다고 하고요. 현재 또 오미크론 새 변이에도 효능이 있는지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들도 좀 나와준 상황입니다. 자, 이 소식의 주가도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좀 이슈 체크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네, 결국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모멘텀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네. 노바백스의 백신입니다. 네. 승인 여부인데 지금 유럽의약품청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오늘장에서 그래도 주가가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신청을 했을 때는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어제 노바백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SK바사도 좀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소식통을 통해서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오늘 그런 관련된 유럽 의약부청 회의가 오늘 20일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곳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WHO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이제 노바백스 백신 사용에 대해서 공고안을 마련했고 이제 수일 내에 이제 며칠 내에 이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식약처도 연내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또 좀 안 좋은 뉴스로 뭐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연초를 넘기지 않는 이상은 크게 그렇게 주가의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이제 WHO나 아니면 유럽 그리고 식약처 승인이 이제 차례차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또 주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또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 뉴스 체크는 또 정확하게 해야겠죠. 네네. 자, 지금 싱가포르 펀드가 SK케미칼에게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팔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계속 요구하면은 SK바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그렇죠. 보기 때문에 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싱가포르 헤지 펀드인 메트리카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 9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SK케미칼 네, 이제 주주 소환을 보냈습니다. 네, 이게 행동주의 펀드인데요. 이 행동주의 펀드가 뭐냐면은 그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경영권에 간섭을 해서 주주 가치로 끌어올리겠다. 좀 이런 것이 행동주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는 좋은 회사를 사서 같이 이제 경영진과 이렇게 동반하면서 같이 함께 가자. 같은 배를 타자 이런 건데 이 행동주의 펀드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안 좋은 회사를 사서라도 경영진을 바꿔서 더 좋게 내가 주가 차익을 먹겠다 이런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는데 앞서 이제 맥커리 운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제 플랫폼 파트너스가 또 이제 펀드 보수가 너무 비싸다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맥커리 운용의 그 주식이 엄청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그 투자자들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사실 이 주주 소환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 펀드가 얼마간이라도 SK케미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밝히진 않았거든요. 밝히지 않았는데 임시주총 소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향이 그만큼 있다는 거네요. 네네. 이제 임시주총 소집하려면 3%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팔란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SK케미칼 밑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상장을 하면서 SK케미칼의 가치가 이제 낮아졌다, 디스카운트 됐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SK케미칼의 이제 주식이 한 20만 원대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90만 원대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매각을 해서 차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라. 좀 이런 걸 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SK케미칼 주주 가치를 높여라고 하니까 당연히 SK케미칼 주주 입장에서 좋잖아요. 사실 그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SK케미칼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팔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혹시 만약에나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지분 66%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말대로 펀드의 말대로 어느 정도 낮춘다고 하면은 당연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뉴스를 쭉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SK케미칼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SK바사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또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뉴스를 팔로우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케미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SK케미칼은 상승력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9%대까지도 지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중에는 한 6%대까지도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2%대로 상승력은 조금 반납을 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슈까지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